백성아. 한우마. 한우마,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? 두우미 때문에 집에 있기 싫어서. 왜? 또 엄마가 두우미만 챙겨서? 엄마가 나는 안 챙기고 두우미 옷만 사주고 두우미는 삼시세끼 다 챙겨주고. 그래? 두우미 많이 컸겠다. 그럼 벌써 새끼가 여섯 마리인데. 우성아, 넌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어? 너. 왜 나야? 넌 나 같은 멋진 친구가 있잖아. 아... 넌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은데? 난 우리 집 개. 새끼 나면 연락해라. 우성아, 이번에 면접 본 거 어떻게 됐어? 느낌이 좋아. 사람들이 나한테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. 뭐라고? 왜 왔니? 그래서 뭐라 그랬어? 저는 이 회사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. 그랬더니 뭐래? 왜 왔니? 한우마, 너 명철이 얘기 들었냐? 나 걔 전화번호도 몰라. 무슨 일 있대?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대. 병문안 가자. 안 친해서 어색할 것 같아. 안 갈래. 야, 걔 지금 밥도 못 넘길 정도래. 그럼 생각해 볼게. 야, 이 답답아. 지금 가야지 명철이 병원 밥 먹을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빈손으로 가기 좀 그렇지 않나? 누가 빈손으로 간대? 수저는 가져가야지! 우성아, 주말에 어디 갔다 왔어? 아는 형님이 펜션 빌려줄 테니까 여자 두 명 데려오라고 해서 거기 갔다 왔지. 재밌었어? 너무 좋았어. 여자들이 또 데려가달라고 하더라고. 누구랑 갔어? 엄마랑 고모. 그 형님이 뭐래? 왜 왔니? 우성아, 지난주 1박 2일에 수해 나왔는데 완전 이쁘더라. 그래? 꼬시깟! 근데 수해 거기서 이젠 결혼하고 싶대. 아...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. 우성아, 너 수혜도 알아? 나 화곡동 우성이야. 난 걔 몰라도 걔는 나 알겠지?